플러스 3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길게 방송할 것 같네요. 한 30-40분? 더? 자, 이어서 가도록 하죠. 변경된 거 있나? 접속을 그때 하고 안 한 거거든요, 한 번도. 뭐 주는 거 없나요? 아, 개뜬 거 같긴 한데 뭐 주는 거 없나요? 하던 분 드래곤볼 제노보스도 접속하면은 드래곤볼 주고 아이템 캡슐 주고 그러는데 이거 디아블로 3 말이야, RPG 게임이 주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신상품이 들어왔어요. 신상품 들어왔대. 네, 예스. 내가 조그맣다고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간 훔쭐 날 거예요. 가자마자 바로 도둑놈 취급하죠 수준. 자, 자, 레벨이 지금 30, 40이네요. 네, 레벨에 맞는 장비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데미지도 충분히 나오는 것 같고 이대로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룩은 이렇게 생겼군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대한 내용을 약간 요약을 하자면, 사실 저도 거의 일주일 만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우리 이방인이 저번 시간에 납치를 당했었고,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서 도살자와 싸웠죠. 그리고 도살자와 싸운 이후에 이방인을 구하고, 이방인 사실 티리엘이었다 뿜뿜뿜뿜 하면서 이제 케인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 모래마을로 넘어왔습니다. 이 모래마을에서 우리의 레아의 엄마인 아드리아를 구출하고요, 티리엘과 이곳에 모여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납치를 해갔던 벌레 여자도 죽였고요, 왕자와 대화를 했는데 왕자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고 왕자의 도움을 받아서, 왕자가 이제 남몰래, 황태자가 남몰래 도와줬거든요. 황자의 도움을 받아서, 아 이름 뭐였지? 왕자 뭐지? 왕인가? 황제인가? 어찌됐건 높으신 분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거, 빨리 진행할 거라는 거. 빨리 갑시다. 침묵의 장막이 로딩 빨라. 좋아. 여기가 어디? 배신자의 동굴이구나. 여기서 이제 피를 획득하면 되네요. 맞아. 그래서 졸퉁굴레한테 죽이는 법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 뭔가 못 죽여서. 아예 계속 못 죽이나 봐. 뭐 얘네들. 아, 손맛 좋아. 나 어떻게 하는지 다 까먹었습니다. 잠깐만, 어떻게 했었죠? 아, 데미지. 맞아, 맞아, 맞아. 기억났어. 이거 빨리 가죠? 이렇게 하는 거였어. 이렇게 때리고. 아, 야, 죽겠어. 나 죽어요. 다 이렇게 했었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억을 되새김질하면서 이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정. 그닥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사레벨 차이 나긴 하는데 힘이 이게 더 높네요. 힘으로 가죠. 활력도 저게 더 높네. 방패가 더 커서 예쁘긴 한데 별로야. 아, 스킬을 막 써서 잡는 거였어. 이런 것도 있냐? 아, 데미지 세서 그냥 막 죽었었어. 맞아.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바바리안에 대해 찾아봤거든요. 저번 주에 방송하고 찾아봤는데, 살짝 찾아봤어요. 업로드하면서. 바바리안보다 얘가 스킬 개수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바리안이 서브로 데미지가 올라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패를 들었지만 천부의 힘을 사용하는 상태면은 바바리안보다 데미지가 센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바리안에 대해 잘 알거나 이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알려주면은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물론 보는 사람들이 이제 감옥해서 잘 알려주진 않는데. 애초에 옛날 게임인데다가 워낙 옛날에 이제 유행 타고 요즘은 솔직히 안 하잖아요. 별로 임모탈 사건도 있고 그래서 별로 아는 사람이 없나봐요. 다 옛날 기준이래요. 뭔가 패치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나는 원래 이거 처음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음. 이동합니다. 댕댕이 놈 문 열고 도망갔어. 아유, 독한 녀석 문을 열고 도망가다니. 이거 1층인 거 보니까 2층, 3층 있나 본데. 진노가 더 가도록 하죠. 일단 데미지 엄청 세. 동료 데미지 너무 쓰레기야. 동료가 나보다 세지거나 뭐 그런 건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네. 졸라 약해 동료.
내가 너무 쎄. 죽은 벌레인데 왜 붉은색이지? 죽었으면은 번개 막쳐. 빨리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잡고 잡으면서 이런 거 찔러서 쉽게 잡고요. 개편함. 나 화장실 소리가 들리는데 잠깐만요. 아이고 댕댕이 저번에 씻겼더니 깨끗해져서 지금 향기가 막 나거든요. 저번에 똥칠한 똥칠했을 때 씻기고 그러면은 씻긴 지 하루 됐구나. 하루 지났나? 하루 이틀 지났나? 이게 냄새가 안 빠져. 다 나름 다 해줬는데 늙어서 그런가 봐. 늙어서 냄새도 금방 나고 냄새 잘 안 빠져. 샴푸 냄새 아직 포송포송해. 뭐냐 얘는? 어쭈 번개. 아 번개 써야겠다 진짜. 아 여기가 길인가 봅니다. 번쩍번쩍하죠? 2층 어쭈 보통은 넘나 본데.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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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00 데미지. 이게 무슨 형태였죠? 기억이 안 났는데? 아, 아 진노 회복이었구나. 지속시간 증가는 없나? 너무 짧어. 재밌는 기술이긴 한데 데미지도 순간적으로 확 세져서 좋긴 한데 솔직히 저렇게 세지지 않아도 충분히 세서 필요 없는 것 같구나. 진노가 부족해. 사람 앞에 쭉정이가. 뭐야 번개. 아 개 화끈해. 재밌다. 근데 솔직히 나 키기 전에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재밌네. 게임이 재밌어. 규탄 근데 너무 이거 지하고 내가 어두운데 잘 못보거든요. 야명증이 있어서 막 돌아다니는 데 비해서 진행하는 건 되게 짧어. 힘들게 막 돌아다녀서 보스 봤는데 정작 보스는 그냥 순살이야. 아 뭐 이거 있었구나. 이런 데 있었군요. 진노가 모자라. 오호 잠깐만 아프다야. 어우 야 이거 독한 놈들 이거. 상처가 낫고 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죽었었구나. 그리고 나 원래 그냥 디아블로2에도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거 안 죽게 된다. 야 뭐야 뭐야 이거 부하했어 갑자기. 아이템 막 들어오는데. 근데 아이템이 갑자기 표시가 안 떠. 힘 96 힘 103. 어, 이게 낫겠는데. 두 개 다 박혀있기도 하고. 양손무기 미늘창 새로운 방패 나왔는데 힘이 꿀리죠? 저거 힘 왜 이렇게 세냐? 계속 그냥 잘 받은 거겠지? 활력 정의로 주는 피해 증가. 정의가 뭐였어? 내가 안 쓰는 거면 상관없어. 됐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힘 160? 확률 증가. 어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걸로 바꿉니다. 언제 먹어도 저런 거. 데미지 몇이야? 데미지가 하도 빨리 늘어서 이젠 별로 느는 것 같지가 않아. 여기서 피를 획득하고 지하 전당에서. 아 피 둘 다 피구나. 뭐야 이거. 어쭈? 어쭈? 따라와 계속. 벌레 씨 더럽게 많다. 벌레가 커서 시체도 금방 안 사라지나봐. 상자다.
기다려야 돼. 쭉쭉 갑니다. 아이템을 딱히 바꿀 게 없네요. 레벨도 지금 맞게 아이템을 다 만들어놔서 진행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잘못 들었나봐. 아 뭐야 이거. 어 여깄네 여깄네 여깄네. 아 거미 같은 건 줄 알았지. 빰빰빰빰빰빰. 잘했어. 일지 있다 일지. 영혼 석은 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자 유산이며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물. 이거 아이템이 아니구나. 아이템 먹는 게 아니구나 이거. 머지않아 천국과 지옥. 그렇지 잘 만들었어. 돌아가는 거 너무 좋아. 인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나의 영혼 속에 담긴 힘만이 인류를 악마와 천사에게서 영원히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 조톤굴 뭐 조톤이래. 졸톤굴레는 악마는 물론이고 천사까지도 이제 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군요. 원래 이런가요 다? 나 여기 세계관 잘 모르겠어. 원래 이제 악마랑 천사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아마 두 번째 있는 게 지하전당이니까 지하전당이 뒤에 있겠지.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디냐 대체. 어떻게 어딘 줄 알고 여기 들어온 거냐 대체. 불길한 장막처럼 이곳을 뒤덮고 있어요. 뭐? 뭐 의미심장한 얘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획득해서 여기서 의식을 치른다거나 그러나 보네. 이렇게 오래 돌아다닌 사람은 우리가 처음일 거예요. 그러하다. 아이템이나 갈고 올까?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일단 빼겠습니다. 야, 저게 좋아 보인다. 활력. 수리. 아, 수리 너무 편하다. 이런 거 있어야 돼. 이런 기능이 왜 여태까지 다른 게임이 없었는지 모르겠어. 한꺼번에 쉬하는 거. 요즘 게임은 거의 다 있긴 한데 옛날에는 좀 적었잖아요. 저 편한 거를. 개편. 이거 꺼름직하게 돼 있냐, 막. 나중에 헷갈리게. 만렙 찍기 전에 스토리가 끝. 만렙이 70이라 그랬지? 아 맞다 만렙이 80, 99 이렇게 되어있지 않지? 뭐냐 얘네? 오 야 제법. 아 우리 애구나. 봉쇄시면 뭐 어딘데 이렇게 되어있냐? 이상한 데로 나온 거 아니야 나? 악마도 일치를 쓰는구나. 예, 신기하네. 악마라는 게 느낌이 좀 쎄하다. 경험치 획득량 증가 좋아요. 30마리 좋지. 아 금방 올라가는데. 야, 돈이구나. 뭔가 있네. 이건 뭐야 그럼? 이거 주황색 돈이야? 고대의 뼈. 아 저런 몬스터도 있나? 저런 사이즈 몬스터도? 황홀경 유산. 아 법사가 잡는 꼴 좀 보고 싶다. 야 법사야 너무 버스만 타 법사는. 아 아니 이게 아직 이거
공전을 멈출 수 없다. 오호 레벨업. 아무것도 안 생겼어? 아 이거 좀 그렇다. 야 40일인데 아, 레벨마다 막 두 개씩 주던 이럴 거면은 그냥 아예 하나씩 주던가. 나중 가서 안 주면 너무 밋밋하잖아. 진노가 더 필요해. 허리띠 전설 허리띠 되게 전설 잘 나온다. 어디 보자. 전설 허리띠 이건 뭐냐? 요술사 거야? 지능이 더 세겠지 당연히? 아 저기 붙는 거구나. 이거는 야 이렇게 축복의 망치 주는 피해진가 필요 없죠? 방어 올려주자. 데미 조금 포기하면 어때? 악마 사냥꾼 거 이거는 어 145 강탈 주는 피해 증가. 어 됐네. 3800 약해진 것 같지? 아 이거 상승폭이 좀 적은 것 같지? 지루함을 느끼는 건가? 스킬을 보다 보면 데미지가 막 몇 배로 상승해 있고 스킬 하나씩 시연하다 보면 야 그랬었는데 조합을 막 짜다 보면은 이제 볼 거 다 봐서 이제 없나 봐. 올라가는 건 없는데 컨텐츠는 다 소진해 버렸고. 아 왜 이렇게 튼튼하니 얘네? 얘네 엄청 튼튼하다. 기다려야 돼. 하청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모래 아래에 있던 호라들이 진노가 모자라 보관소를 파괴할 수 없어서 겨우 문만 굴레가 계속 떠드는 거군요. 뭐가 알짱거리다 했는데. 야 규탄 9% 이거는 가야지. 규탄 9%는 보자. 오 룩 바뀌었습니다. 약간 이제 좀 힘이 없어져 보이는데 규탄 피해가 늘어났죠? 잭 뜨진 않지만 규탄은 내가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 어 여기 웨이 있다. 나한테 찍혀있는 웨이인데? 아 잠깐만 반대로 왔구나. 야 어디야 그럼 맵. 지하전당 어디야. 이렇게 간식 좀 물리고 와야겠다. 너무 짙네. 잠깐만요. 아이고 지 대갈통만한 지 대갈통만한 말린 고기 줬는데 설마 순식간에 다 먹고 지진 않겠지? 간식 진짜 많이 먹는다. 진짜 간식 많이 먹는 것 같아. 저 계속 씻어가지고 진짜 북한 새끼 저거. 저렇게 간식 많이 먹이면은 평소에는 좀 다른 거 먹여야 될 것 같아. 영양 그런 거 먹여야 될 것 같아. 사료도 사료도 잘 안 먹어. 간식 하도 처먹어서 배부르다고. 개새끼 저거. 사람 앞에 쭉정이가. 예, 잘 잡는데. 요술사 잘 잡는데 30%야 벌써. 어 여기다 여기다. 아 이런 데 있었구만. 뭐라고 떠들라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스킵해 버렸네요.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미리 와서 얘기하지 않은 저 녀석의 잘못이다. 나는 갈 것이다. 들어버려. 방패에서 그냥 마법으로 바꿔야겠다.
아무 좀 안 내키네. 안녕하세요. 아, 왜 이렇게 많아? 제 전방을 받아. 어, 오, 시원해. 두 배. 아, 두 마리 더 잡았으면 더 줬을 것 같은데 아깝네요. 어, 덩치 엄청 커졌어. 뭐냐 이거? 야, 여기 혼자 올라오면 되게 무섭겠다. 이런 게임이 다행이지. 다크 소울 같은 게임이었으면은 진짜 저 드글드글 한 거 아니야. 벌레고 나발이고 다 개 공포네. 진짜 분위기 못 살렸다. 옛날에 그 다크 디아블로 2의 그 고전틱 하면서도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없잖아. 그걸로 바꿔야겠다 나. 와, 데미지 엄청 세네. 어, 이거 신규 생겼어? 언제 생겼어? 아, 이거 너무 또 너무 좀 그런데 저거는? 60%가 뭐냐? 여, 이제 와서 기본으로 때리는 게 지금 이렇게 센데. 폭풍을 소환한다. 폭풍으로 할래. 아, 그리고 나 바꿀까 이거? 김이 나면 좋긴 한데 대기 좀 쓸까? 와, 극대화 피해 확률 증가. 나 이거 할래. 크리다, 크리 써보자. 이 정도면은 내가 양손을 들 필요가 없겠는데? 방패를 빼도 되겠어? 야,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이렇게 먹히네. 어, 줄기 좀 많네요. 맞기 확률 증가. 생명력 회복. 방패 맞기 확률 비례. 정의. 정의 어때? 이거 진노도 추가로 상승되네. 어, 좋아요. 가자. 4200이다 역시 양손 무기는 양손으로 써야지. 아, 나무꾼 됐어. 가자. 솔직히 저거 굳이 방패 안 들어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죽었는데 뭐 나 죽은 모션을 한 번도 못 봤어 아직까지. 빨리 죽어보도록 합시다. 나 죽일 녀석이 나타난다며. 어우, 야, 엄청 멋있네. 뜨는 거 보소. 어, 데미지 왜 이렇게 센 거 같지? 300 아니었어 너? 나름 들어간다? 오, 나름 넣는다? 잡몹 정도는 잡는구만 이제. 규탄! 진노가 부족해. 빰빰빰빰. 배기에 극대화 들어가면은 극대화 피해는 피해 자체가 늘어나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네. 에메랄드 같은 거 박으면은 막 늘어나는 거 생각하면은 기본 데미지에 극대화 이게 상승폭이 더해져서 붙는 건가? 기본 데미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극대화 맞는 게 더 중요하긴 하겠다. 여기 약하지? 100이라 그런가? 뚜뚜뚜뚜뚜뚜뚜뚜. 자세하게 좀 보자. 아, 50% 추가 피해야? 아, 극대화가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별로 안 높네? 기본은? 어, 멋있어. 법사 같아, 법사. 오우야. 야, 세상에. 으섬하구만. 이게 그냥 기술이라니. 야, 진노 회복량 13 올라가는 거네? 기본 패시브까지 해서? 어썸하다. 너 죽었어? 교접하게 죽어. 제 전방을 받아.
어딨냐 이거. 어딨어? 아, 가운데 있나? 가운데로 갈 수 있니? 왜 뭔가 난잡스럽다? 왜 무너지는 줄 알았네. 절로 가보자. 와, 이런들 건너가? 미쳤네. 떨어져도 그냥 바닥인가? 모래구나, 모래. 겁대가리가 없어. 여긴가 보다, 여기. 여기로 들어가는 거. 여기나 여긴가 본데. 괜히 허짓거리했네, 일로 왔네. 위도 한번 가보자. 막혀있고. 여기는 원래 기류는 좀 안 좋은데, 뭐 다 경험치로 바뀌니까 그렇게 불만이 있는 건 아닌데 조금 그렇네요. 이게 원래 만렙이 60이라고 했나? 그리고 내가 이제 DLC를 구매를 해서 70까지 되는 거라 그랬나? 빨리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막혀있을 것 같은데? 아니군요. 여기? 여기 아니야? 길? 와, 이상한 놈 있어. 강력한 녀석이 거기도 있어?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는데 어때? 거기도 있냐? 레벨업. 어, 뭐 나왔어. 방패 나왔어. 아, 많이 강력한가 보구나. 확장팩 가면 70이요? 어, 인내 나왔대요? 인내 딱 봐도 데미지랑 관계없어 보이는 이름인데? 아, 변신해야겠구만. 자식들 이거 안되겠구만. 변신해도 번개보단 약하구만. 아우, 변신하면 이미 죽어있거나 변신이 끝나기 전에 금방 죽여버려서 변신하는 맛이 안나. 인내라 그랬나 한번 볼까요? 어우, 엄청나게 떠있네요. 균열. 번개 기운이 흘러나오는 균열을 만들어내서 근처 적들에게 5초에 걸쳐 410%의 피해를 입힙니다. 오, 연속으로 쓰면 추가가 있네. 그러면은 균열끼리 이어져서 데미지가 발현된대요. 오, 신기하네요. 아, 군마 지속 시간이구나 이거는. 어, 용사 나왔다. 오, 5초 동안 나 이걸로 할래. 이거 너무 할 필요 없어. 그냥 분노 모았다가 한 번에 딱 쓰면은 충분히 센 것 같고. 힘의 원신 찍어놓은 거죠 지금. 넘치는 분노. 아, 이렇게 느려. 볼 수가 없네. 이거는 45고 활기. 아, 좀 안 어울린다. 약간 좀 멋있는 이름 없어? 용사대 해서 막 이제 용사의 이제 병대가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활기가 뭐냐, 활기가. 발기도 아니고. 용사대. 아르카나 용사대. 아, 그럼 이름 겹칠라나? 어, 너 왜 이렇게 튼튼하니? 오쭈. 왜 이렇게 튼튼해 얘는. 어, 데미지가 안 나오는 건가 설마 내가? 에이, 설마. 아, 정리해버려. 어, 지금 저렇게 싹싹 죽으면 되는데 말이야. 어, 가방 있다. 팔러스 문헌에 따르면 아즈모다는 악마군 최고의 야전 사령관으로서 혼동계에서 벌어진 영원한 분쟁에서는 천사에게, 악마 내전에서는 대악마들에게 여러 번 패배를 안겨주었다고 한다. 최악의 군주가 우리 세계에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 군주, 야전사래요. 뭔 소릴까? 약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뭐 야전사는 뜻인가 아니면은 전투적으로 야전사는 뜻인지. 아예 뭐지 됐건. 전략이겠지? 야전사라고 하니까? 아니면 야만전 뭐 그런 식으로 했겠지. 야전, 아, 야전사는, 아, 그럼 맞네. 전략이 맞네요. 이름이 애매해. 뭐야, 아, 우리 애들이구나. 왜 얘네가 나오냐? 잠깐만요.
어? 잠깐만. 잘못했네. 내가 설정을. 이거 뭐야 그러면은. 정말 텅 빈 사막이네요. 그게 마음에 걸립니까? 아. 재사용 시간 감소야? 필요 없어. 아, 뭐 한 거야. 당연히 천둥구름이지 그럼. 천둥구름이 제일 예쁘게 잘 들어가는 것 같다. 뭐 보석 막 들어오네요. 아, 자동으로 먹어주는 거 없나? 약간 귀찮네. 물론 금방 먹어지는 것 같긴 한데 게임 자체가 저쪽의 길이네요. 야전사라 그러니까 되게 좀 웃긴다 야. 야전사령관을 줄여서 야전사라고 한 건가? 어, 여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가운데 있나 보다. 어, 여기 왜 뚫어놨어 그럼 헷갈리게. 양손 들어도 괜찮네. 이렇게 양손에 양손 들어도 굉장히 좋은 능력을 포기하고 있긴 하지만. 와, 이거 올라가는 것 봐라. 천상의 주먹으로 주는 피해량 11%인가? 아, 이거 써야지. 이건 써야 된다. 이건 써야 된다. 이건 써야죠. 쿨타임 끝나면은 광신이 필요가 없어. 정의로 갈래. 힘도 200이 올려주는데. 아, 데미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400이 떨어졌지만 분노가 10% 올라가면은 개수가 높으니까 더 강해지지 않았나 싶네요. 진노 130. 좋아 좋아. 이 적들은 이상한 마력을 발산하는군요. 뭐야 얘네? 이렇게 하면 죽겠지? 어. 좋아 좋아. 아, 여기 있네. 바로 옆에 있었네. 아, 뭐야. 갑진 경갑. 어, 뭐야. 뭐예요? 개뜬금없이 튀어나와가지고. 야! 너 죽을라고 말이야, 어? 번개. 아, 뭐야. 벌써 죽었어? 너무 강력하다. 사냥꾼 일찍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마침내 디리엘이 예전에 우리 호라드림에게 준 영혼석의 비밀을 밝혀냈다. 확실히 놀라운 창조물이죠. 가방 왜 이렇게 많냐? 가방을 대체 얼마나 갖고 있었길래 이렇게 죄다 여기저기다. 아니, 복제뿐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만들 수도 있다. 나만의 영혼석을 만들어 많은 악마와 심지어 천사까지도 그 안에 담을 것이다. 아, 담는다고? 천사도 담을 수 있구나. 악마 담는 건 들어봤거든요. 디아블로는 대악마 중 가장 젊지만 가장 위험한 존재야. 가장 작어? 공포를 관장하는 악마인 만큼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숱한 인간이 디아블로에게 시험을 20년 전 마침내 디아블로의 정수는 영혼석에 갇힌 채 바닥 없는 심연으로 추방되었다. 야, 처음 알았어. 공포의 군주라서 공포를 못 느끼는구나. 어, 나는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면 걔가 세지거나 이런 설정일 줄 알았거든요. 그럼 세교계 군주는 세교를 못 느끼는 거네. 그리고 그 뭐야? 냉한 사막 북쪽 끝에 기록 뭐 약간 그 뭐야? 그 약간 이제 폭식의 군주 이런 거는 배고픔을 못 느끼고. 아, 되게 웃긴다. 오히려 잠깐, 오히려 그러면은 아, 그런 게 아니라 공포는 실제 제약이 아니지. 어, 아, 만약 그런 거면은 되게 약간 오히려 악마가 오히려 건실한 사람인 거 아니야. 진노가 더 필요해. 그렇네. 감정인가 보다. 감정. 어, 사랑의 군주 이런 것도 있나? 아, 되게 웃긴다 이거. 아, 난 당연히 악마가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악마가 이제 자기가 무슨 악마면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면은 이제 자신의 힘이 되고 더 강해지고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미안해. 어디로 가면 되죠? 백이 별로 안 터진다. 터져도 별로 안 세고. 어, 생명력으로 갈 필요 없겠지. 기민 한번 가자. 포요. 아, 그만 때려. 이씨. 이거 이걸로 가죠. 포요로 데미지로 또는 됐고.
묵직하게 한번 꽂는 걸로. 절로 가라네? 디아블로를 보면 본 당사자가 느낄 가장 큰 공포를 준다고 공포의 군주라고 합니다. 아니 방금 케인이 공포의 군주라서 공포를 못 느낀다 그랬잖아요. 얘가 케인이 설명했는데? 케인이 방금 이게 일지에 나왔잖아요. 공포의 군주라 공포를 못 느껴서 위험하다고. 아 뭐야 얘. 뭐 이상한 기술이냐? 일지가 자막이 안 나와서 나만 들었나봐. 여기네. 여기서 이제 기록 보관소를 찾으면 돼. 치가 못 느낀다는데 뭐 못 느끼겠죠 뭐. 기록 보관소 입구다. 차원문을 작. 모릅니다 나도. 케이란 따지세요. 난 따지지 말고. 별로 안 궁금합니다. 갑자기 웃으면서 가냐 불안하게. 아가 더 어두워졌잖아 무슨 놈의 맵이. 실험을 위해 이곳에 있는 모든 걸 만들어야 했다. 이렇게 진짜 크다. 클릭되네. 아주 복잡해. 계속 설명하면서 다닐 것 같은데? 그걸 만들고 고대 항아리 이런 것도 많지. 아 방패가 붉은색이 되네. 불피해가 추가돼서. 제가 시간을 제대로 맞췄나 보네요. 황자님이다. 황제구나 황제. 여기서 뭘 하시죠? 아니 이 사이즈로 황제라니까 좀 안 어울리네. 제트였나? 전화로 왔다. 너희를 안내할 준비가 됐다. 그냥 애 같은데? 검은 영혼석을 애기? 벨리아를 처치합시다. 괜찮겠고. 하지만 먼저 내가 운전해줘야 한다. 우린 준비됐어요. 당신이 할 일만 잊지 마세요. 쟤는 투구도 안 쓰고 다니냐? 미친. 도움도 안 되면서 왜 온 거냐 얘는. 아, 갑시다. 분위기가 세한데? 뒤쪽에 차원문에 들어가면 나의 피로 작동했던 유물 두 개가 있다. 피가 담긴 유리병을 가져가서 유물을 작동시켜라. 전 여기 남아서 의식을 준비할게요. 미지의 나라. 조심하세요. 나 구경 좀 하고 갈게요. 여기는 안 들어가지는구나. 여기는 뭐야 그럼? 미지의 나라인가? 폭풍 전당. 전당 먼저 가자. 자, 이 모든 걸 본 소감이 어떤가? 네가 살던 곳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 와. 저는 평생 동안 온 세상을 떠돌면서 개오지네. 출혈 피해가 있대. 나 이제 주먹으로 할래. 그렇군. 아 뭐야 저 웃으면서 가냐고. 아 이거 저거 먼저 해야겠다. 그냥 저거 먼저 하고 싶네요. 대사가 바로 출력이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위치도 약간 위에 있으니까 이런 거 민감하게 신경 쓰는 성격이거든요. 갑니다. 에메랄드 너무 많이 쳐주는 거 아니야? 에메랄드가 한 칸만 먹어서 너무 좋다. 와, 야 이것도, 야 이거 290이었어? 이거 비교 좀 해보자. 4,000. 와 4,300 한 손으로? 데미지 별로 안 든다 그랬는데 바로 늘어버렸네? 경험치 추가고. 가자! 창이잖아 창. 아, 많이 기어나와. 아 다 이걸로 없애버려. 이거 뭐냐? 아, 그런 거구나.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해버렸어. 어, 데미지 센 것 봐.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개 신박하다. 아, 괜찮네, 재밌네. 이렇게 연결되면 이렇게 연결되고. 오, 데미지도 은근히 세거든요, 저거? 140이면은? 오, 튼튼하다? 자식들, 이거, 번개나 먹어. 싹싹 모여봐. 이거는 좀 빼야겠다. 너무, 딜레이가 심한, 데미지도 엄청 세고, 천둥도 데미지 세고 좋긴 한데, 진노도 먹고, 불편하다, 내 입장에서. 운석인지 뭔지 생기면 바꿔야겠다. 잠깐만요, 게임 화면을 밀어버렸습니다. 진노가 부족. 마음에 드는데? 이리 와봐. 데미지 세다. 어, 잠깐만요. 연락이 왔어.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고블린이요? 있었나요? 못 봤습니다. 봤으면 잡았을 텐데 아깝네요. 아, 길이 여기 또 막혀 있네. 문자가 두 개가 왔는데 둘 중 하나는 오늘 한 그 타워 디펜스 게임 음원 저작권 걸렸다네요. 아, 저거 뭐 업로드 못 하겠네. 그러면 한번 해보긴 해야겠다. 업로드를 좀 멀리 하는 게 낫겠다. 있는 거 부족하네. 야, 데미지 들어가는 것 봐. 다다니트 속도가 엄청나네. 이 정도면은 징벌로 때리는 거 못지 않겠는데. 오, 굉장한데. 하나, 둘. 어, 이거 괜찮다. 이거 보스한테도 세겠어. 연결 막 해놓으면은 히트되는 게 엄청 빠르네. 야, 역시 보조기술 좋다. 주기술이 쓰레기야. 분노를 채우는 쓰레기 기술이야. 싹 모여봐. 분노 젠되는 것만 설정해줘도. 오우, 야, 뭐냐 쟤는. 어쭈, 삼각형 2탄까지 원큐잖아. 사나운 딱지. 딱지? 와, 여기 닿아도 데미지가 들어가는군. 여기 포인트에 닿아도 범위가 엄청나. 여기서 여기까지 닿네. 연결해놔. 쭉쭉 연결해놔. 연결해놔. 그렇지, 연결해놔. 진노가 부자. 아, 아. 야, 엄청나네. 이놈의 봉인 해제 어디까지 가라고. 두 개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냐 여기도. 어, 좋아, 좋아. 아, 여기야? 찬양꾼 어떻게 여기까지 기어 들어와서 인치를 또 남기고 갔냐? 본래 피가 담긴 유리병을 어둠의 장세로 보내고. 아, 사막의 숨기 영원히 감시할 것이다. 그저 세상이 굴레의 악행을 잊지 않길. 그리고 사냥꾼도 되게 좋은 사냥꾼이었나 보다. 세상을 위해서 이제 힘쓰는 사냥꾼이었구만. 도망간다는 길에 걸어놓으면 애들 우르면서 전개 맞아. 개꿀이야. 성전사들은 이 탐색에 일생을 바치기로 맹세하였다. 어디끼리 자신이 우리 애한테 반했구나. 근원을 찾아 정화하여 성전을 끝낼 수 있으리라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야, 그냥 이것만 있어도 들어가네 히트가. 탐색 자체가 고귀하다고 믿었으며 상대 몸에다 박아놓으면 되겠다. 수양과 여행이었다. 살짝만 띄워서 박으면은 이렇게 세 개 박아두면은 의미를 찾는 존재였던 것이다. 좋은데 변신하면 세 개까지 쓸 수 있을 것 같고. 나 저기 한 번에 돌려보는 주제에 앉는군요. 여태까지 한 번에 보내줬으면서 치사하게. 성전은 계속돼. 야, 튼튼한데.
야, 근데 내가 이 정도면 쟤는 그냥 못 죽이겠다. 얘는 요술사는 죽여봐. 참나 이거. 아 요술사 어떡하냐? 그냥 아 그 뭐 상태 이상 거는 건 좋긴 한데 좀 그렇네요. 뭐야 이거는? 아. 봉인 해제하고 절로 가면 되나보다. 계속해서 사냥꾼을 통해서 졸퉁굴레가 위험하다는 거를 얘기하면서 말 듣지 말라 이런 식의 뭐 이제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위험성 같은 거 뭐 경고하는 것 같은데 내가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뭐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아 뭐 상자에서 재밌는 게 나오질 않아. 그냥 상자야. 오. 너 어디 갔냐? 어디서 도망을 가? 어디서? 그렇지. 공간이 없어. 아, 공간이 없다고 벌써? 아, 씨. 개오바야. 아, 되게 귀찮게 하네. 아, 저런 거, 이런 거 왜 있는 거냐? 갔다 오죠. 오, 모든 기술 4%, 규탄 피해 증가. 야, 규탄 12%? 개꿀이잖아. 짐이 너무 많아. 아, 짐 너무 많아. 아 규탄 너무 좋다. 근데 규탄 두 개 들어갔다. 이거는? 아 이거 100인데 아 됐어 100이 안 써. 갔다 오겠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마을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야? 레아 레아만 딱 빠져있네. 여기서 쉬고 있네. 신상품이 들어왔어요. 간사한 놈들. 티리엘은 대체 하는 게 뭐야? 쟤는 강한 녀석일 거 아니야. 그냥 힘을 뭐 어떻게 됐던 안 됐던 딱히 하는 게 없다 쟤는. 어, 뭔가 잔뜩 생겼죠? 업글 가능? 어떻게 업글했지? 훈련 60까지 두 번만 더 하면 되네. 저거는 70 이상은 없겠죠? 뭐 티어가 이제 생길라나? 포탈이 이게 무한이라는 게 너무 좋다. 옛날에 그 포탈 책에다 포탈 하나하나 집어넣고 귀찮았었는데 포탈을 바닥에 죽게 되면 막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물약도 막 먹으려면 하고. 애초에 물약을 먹은 적이 없네. 나는 법사가 에너지 같은 거 안 찍고 힘 찍는 거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네크로맨스도 그렇고 약간 이제 디아블로식 가성비. 갑자기 수없이 많으니 조심해야 해요. 아, 또 이제 있나 보네요. 어, 70까지 있고 12. 아, 숙련 자체가 그래요? 봐야 알겠나. 지금 몇인지 내가 몇인지도 모릅니다. 자, 잡고. 아, 야, 뭐냐 이거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냐? 진노가 부족. 아,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그렇지. 올라갑니다. 그렇지. 철옹성의 심장. 역한 쓰러졌네요. 철옹성의 심장. 아 활력이야? 아 됐고요. 노란색 아니면 볼 것도 없다 이제는. 노란색으로 보죠 그냥. 적어도 힘은 붙어있는 게 좋으니까. 아 무기만 보면 되겠네. 무슨 레벨이 좀 내가 무기 업글을 많이 못했으면은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아, 바랄 걸 바랬어야지. 못 잡는구만. 오호! 야 근데 되게 그런 게 있네요. 뭐 무기가 좋던 안 좋던 구경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네. 20% 상승, 힘 30. 야, 힘 30 마음에 든다. 아 이거 많어.
힘 110, 휩쓸기 109, 축복받은 방패. 한손무기네? 한손무기에 175라고? 야, 어썸한데? 아, 물론 조금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은데 아, 보기만 할까? 어, 175는 좀 심한 것 같다, 야. 일단 이거는 가자. 어, 이거는 무조건 좋으니까 더. 이동 속도가 낫겠지? 아,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한손무기도 간간히 써보고 싶은데 기회가 안 돼서 못 썼을 뿐이지. 열성. 속도와 대기. 어, 잠깐만. 4300이었죠 원래. 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네. 속도랑 대기가 이렇게 붙었으니까 일단 이걸로 가죠. 추종자 아이템 힘, 지, 민, 활 같은 능력치 2.5배로 추가로 받아서 잘만하면. 아, 그래요? 기본 능력치가 2.5배를 받아요? 아, 그렇군요. 군마를 소환합니다. 아, 이거 교탄으로 일단 가고 이거 군마로 한번 써보죠. 이거는 쿨타임 없이 되겠지, 노쿨로? 오! 오호, 밀어내는 것 봐. 야, 군마 세 마리씩 나와? 그렇게 몰려있으면 후회할 텐데. 데미지는 진짜 낮긴 하다. 때려봐. 어, 꽤 세다, 은근히? 8초까지 들어가네, 그래서. 그럼. 아, 괜히 군마로 했다. 되게 강하다. 죽여야 되나 보다. 빨리 돌긴 한다. 왜 이렇게 안 죽어? 진노가 모자라. 아, 안 오르겠네. 어우, 야, 온천지가 다 얼음바닥이네. 어, 좋아요. 역시 주먹이지. 약탈자의 분노, 장군의 진노. 볼까? 힘도 늘었고. 하늘의 분노. 어, 야, 하늘의 분노 8%라고? 아, 나 아, 그 하늘의 분노가 좀 더 괜찮겠지? 가서 얘는 그냥 자동으로 맞아주니까 뭐. 정의로 주는 피해 증가. 일단 이렇게 가죠. 한 손이 뭔가 나는 약간 이제 마음에 드는데, 저 능력치 올라가는 게 개이득 보는 기분이거든요? 물론 양손으로 한 손으로 드는 것도 개 사기긴 하지만, 아, 뭔가 데미지가 그래도 20% 떨어진다니까 기분 쎄한데. 아, 빠르긴 엄청 빠르네. 오, 야. 야, 어썸한데, 이렇게 보니까? 어딨어? 이쪽인가? 쿨쿨쿨쿨쿨쿨 돌아오면 돌아오겠습니다. 아, 이게 빨리 때려서 그런지 그게 된다 하는지. 이거는 공속으로 가도 되겠다. 아, 진노 회복용으로만 쓰면 되겠네. 어딨어? 진노 회복용으로 속도를 번개 타다닥해서 잡고. 2.5배면 엄청 많네? 얘는 스킬 그게 데미지가 낮은 대신 기본 능력이 높나 보구나. 공간경. 아, 하나하나 놓칠 수 없지. 아, 이 자리 별로 없다. 와, 강력해. 와, 빠르니까 약간 보는 맛이 있네. 우리 모두 종말이 다가왔다. 갔다 와야겠다. 사실을 안다. 하지만 진정 벨리알과 아주. 어, 이제 대화 끊기네.
아! 양손 팔아버렸다. 됐어. 한번 이거 쓰죠 뭐. 43. 아 그래요? 펫이 있으면 돈을 자동으로 주어요? 메이플 스토리네? 양손 무기. 아 뭐 이렇게 구린 걸 줬어. 최대 진노 올라간다. 최대 진노는 마음에 드는데? 또 이제 경고겠죠 이거. 아무리 애를 써도 굴레를 죽일 수가 없다. 저주받은 피가 그의 생명을 지탱한다. 노래로 된 피를 흘리며 웃음으로 우리를 조롱한다. 아 그 너무 작다 근데 읽는 소리 이거. 들어갑시다. 분리해서 몸통을 어둠의 영역에 감춰야 한다. 감춰야 한다. 뭐 당연히 배신 때리겠지 저렇게까지 노가리 까는데. 이거 비놈 두 갠데 좀 넣기 아깝다. 레벨도 좀 애매하고. 나중에 아이템이나 맞춰야겠어. 44레벨 금방이네요. 어둠의 차원 문이 여기 있군요. 열기만 해도 돼요. 팩 사면은 펫이 있다고요? 잠깐만요. 어떻게 먹는 건지 그걸 몰라서. 애완동물. 아 있네. 싸우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스타크래프트 20주년. 아 좀 깬다. 아 좀 깨네 좀. 아 이거 일단 뭐 주워준다니까. 나는 기술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몸을 찾으면 되네. 아직까지 몸도 못 찾았어? 몸은 그냥 아무거나 달고 싸우면 안 되나? 몸을 가두기 위해 이런 심한 짓을 해. 주워봐. 무척 화가 난 모양이다. 당신이 화를 돋구는 면이 있긴 하죠. 오, 죽고 있는 아 죽고 있네. 야 왔다 갔다 거리네. 알짱거리네. 줘봐. 어디까지 죽나 좀 보죠. 저것도 먹냐? 저 알알들 같은 것도? 이건 내가 먹어야 되나 보네? 신비가루 먹어봐. 아 돈만 자동으로 주어요? 맞아. 정전사는 하나같이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반전사였다. 그들은 빛과 무기와 방패 역시 없는 게 좀 깔끔하죠? 신의 힘을 자유자재로 다뤘다. 그리고 하나같이 성전사로 살고 성전사로 죽기로 맹세한 몸이었다. 200년 전 그들은 종자를 데리고 동쪽에 늪지로 떠났다. 그리고 와 바닥 기어다니는 것 봐. 개 징그러워. 어우 어 개 징그럽게 더럽게 많아. 왜 안 움직이는 것 같지? 야, 너무 좋다 근데 번개. 이게 스킬보다 좋은데? 와 이게 뭐야. 몸 찾으러 가자 빨리. 데미지도 은근 세다. 아우씨 자카름 앞에 무릎 꿇어라. 와 히트 되는 것 좀 보소. 아름답구만 아주. 어쭈 어쭈 어쭈. 아 너무 약간 기분 쎄한데 뭔가 게임하는 것 같지 않은 노쿨 게임하는 것 같은데. 산산조각 얻었대요. 손목 이게 뭐냐. 저렇게 빛나고 있는 거야. 어 죽었네. 2.25배. 어 튕기며 피해를 입힌다. 오 한번 써보자. 하늘의 분노. 하늘의 분노는 여기죠. 오 육체 걸려 1900? 갑시다. 아 재밌는데? 자꾸 뭐가 나오니까 재밌다. 짜잘하게 나오니까. 거지 걔네들? 아 이펙트 좀 봐. 아 이거 맞으면 기분 더럽겠다.
PP 같은 데서 맞으면 PP가 있나? 날라가는 것 좀 봐. 야, 이거 너무 깬다, 야, 인간적으로 좀. 역시 번개맨이 예쁘구만. 번개맨! 아, 이거 한 마리 때문에 귀찮네. 번개맨! 균열이 마음에 들어. 약간 눈 아프긴 한데, 약간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이득 보는 기분이라서 계속 남아있으니까. 극한의 이득충한테는 최고의 기술이야. 야, 지금 몸뚱아리 어디다 박아놨길래 이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요? 아, PP가 있군요. 아, 난 PP가 없어졌다는 얘기만 들어서. 오, 야. 왠지 더 약해진 것 같은데, 육안적으로 보면은. 조그만 거 세 개를 변해서. 아, 나는 큰 거 주변에 조그만 거 세 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몸이구나. 뭐 좋은 거 준 거 같은데. 아, 야, 뭐야. 굴레가 날 조롱한다. 굴레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비아냥거리며 나를 갖고 논다. 보라색이네. 넘어가지 않겠다. 아, 변신할 것도 없다. 아, 않겠다. 뭐야. 아, 있네. 세 개. 다가올 정막이 간절히 기다려진다. 궁극의 방어. 오, 방어 특한가 보다. 있었구나. 난 옛날에 디아블로 2 처음 발매됐을 때 PVP가 나왔다 없어졌다고 욕 먹었다는 그 댓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있었다가 안 넣거나 막 그런 식인 줄 알았지. 나중에 추가됐거나 뭐 그랬던가 잘 몰라서 딱히 할 말이 없네요. 공속 증가 있네요. 180에 화염 저항 있고요. 힘 30 더 증가. 방어력은? 방어력도 30 더 증가. 900. 아, 이거는 갈자. 규탄 좋긴 한데 난 더 좋은 거네. 어디 보자. 130. 정의로 주는 피해 증가. 네, 다 구한 거네요. 되게 밋밋하게 들어와 버렸네. 난 좀 더 화려하게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뭘 한다 그러고 지금 안 한 거 같은데. 뭐 했지 내가? 아이템 바꾼다 그랬나? 왜 마음이 공허합니까? 아니겠지 뭐. 뭐 정신이 없어. 게임이 워낙 기술이 화려하니까. 경고하는데, 굴레, 우리를 배신할 생각은 마요. 아, 들어갑니다. 젊은 친구가 속고만 살았나 보. 그렇게 경계할 것 없다. 집중하라, 레아. 아, 저렇게 살리는 거요? 다 됐다. 협력 안 먹었다. 조금만 더. 아, 다행이다. 기억하고 있어. 조금만 이제 곧 좋아. 오, 온몸에 요동친다. 야, 살리는 김에 머리카락 모공도 좀 살리지. 아, 망가진 배를 이렇게 스켈레톤 같네. 피부 더해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까지 고마워하시긴. 자, 영혼석을 넘기십시오. 좋다. 협상은 유효하다. 서둘러 나의 성소로 오라. 오. 다른 적 좀 하는데, 자식. 절로 가는 거네요. 아, 나 뭔가 자꾸 잊은 거 같은데 뭐지? 뭘 잊었지 내가? 분명 내가 무언가를 잊었는데. 힘 두 개에다가 뭐 박아버릴까? 힘 박을 수 있네? 아, 힘 박는 건 조금 부담된다. 갑시다, 보관실. 아, 보스 같은 게 없었어. 계속 쟤만 살렸어 나. 딱 봐도 와. 딱 봐도 느낌이 오는데 이걸 보니까. 평생 역장을 완성하겠군.
원래 가운데가 뚫려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면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역시 이런 게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지. 블랙가드에서도 한번 당했거든요. 법사 왔다 갔다 하면 싸우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죽은 지옥 군주들의 영혼이 돌 안에 빨려들다. 내 팔레. 마튼 그일 따위는 던져버려라. 네 동료는 널 조종하려는 것뿐이다. 내가 주는 힘이라면 너와 내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 술책을 뿌리기 너무 늦었습니다. 역시 역시. 이제 어디 어떻게 뭐 하나 좀 볼까? 내가 떨다가 순식간에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 야, 느리게 하는 것도 있어. 대박. 시간 내곡 아니야? 시간 내곡. 아니 왜 이렇게 약하냐? 무슨 한대 때렸는데 이렇게 다냐? 뭐 2페이지 그런게 있나본데. 와 소자도 별로 안쓴데 나 안때려서 우술사가 때렸는데 이렇게 많이 달아? 아, 일단 빨리 때려보자. 순식간일 것 같다. 어디갔어? 뭐 다른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짱 근처에서 알짱되네. 웃긴 놈이네. 또 작은 줄기는 별로 안 센 것 같아? 뭐야 2페이지 그런 것도 없어? 아 이게 무엇인고. 아 참나 이거 일찍 읽어봐. 줄기가 발동했다. 형제들이 마침내 너무하네 이네. 근데 노가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스토리만 보는데도 이렇게 세게 만들면 어떡해. 적이 약하거나 한 손인데 지금 힘을 쏟아부었다. 영원석을 완성해야 천상의 주먹이 낫네. 인류의 미래가 이놈이 하나 있긴 하지만 여기 달렸다. 아 채팅이 나오고 있었군요. 아직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 게임을? 나 말고도? 규탄으로 주는 피해 8% 증가 120. 활력도 있고 이거는 가져가자. 어떻게 생겼나 볼까? 아유 구렸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아 그렇군요. 디아나 아저씨다. 검은 영혼석 획득. 어디 있는데 영혼석이? 이건가? 아 가까이 가니까 먹어지네? 제준 내가 고르고 포상은 아드리아가 가져가네. 아드리아, 당신이 계획했군. 20년 전 트리스트럼의 어둠이 드리웠을 때 케인이 졸퉁쿨레의 불경한 영혼석에 대해 알려줬지요. 그래서 절 버리셨군요. 악마들의 영혼의 표식을 남겨 쿨레의 영혼석에 가둬두려고 말이에요. 그래 우리 딸, 난 모든 걸 아니 저걸 먹게 둔단 말이야. 가서 그냥 방패를 한대 때리면은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내가 그냥 가져가면 되지. 아주 뭐야 뭐 배신한 거 아니었어? 야 분위기가 배신하는 분위기였는데. 야 웃기네. 가자. 이거 포탈로 한번 가자. 포탈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가까우니까. 숨겨진 야영지. 아이템 좀 갈고 가겠습니다. 양손 쓰면 한 손이 쓰고 싶고 한 손 쓰면 양손이 쓰고 싶은 갈대 같은 마음. 너가 뭐 해주는 애다 그랬지? 보석 결합. 아, 온전한 루비. 온전한 에메랄드. 아 이것보다 더 높게 해야 되는구나. 8등급 거장. 보석 제거도 따로 해야 되네. 오, 나 보석 그냥 빼주는 줄 알았지. 현대식 게임 아니구나. 아 보석을 좀 연결해 볼까 그러면은. 어처럼. 아 2,500원 먹어. 아 뭐 돈을 먹어 이렇게. 나중에 해야겠다 이거는. 돈 더 받을 수 있게 된 다음에. 뭐 해준다 그랬냐? 아 변환해준다 그랬지? 맞아
변화는 아직 잘 모르겠다. 아이템 모습 변경, 훈련. 이것도 많이 올려놨네. 벨리알과 아즈모단을 영혼석에 가두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죠? 내가 영혼석을 파괴하겠어요. 일곱 악마는 영원히 사라지겠죠. 제가 파괴하겠다. 내가 파괴해도 되는 거 아니야? 도쿄 때려 부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뭐 공인 같은 게 풀리나? 황제를 찾아가야 해요. 제거를 해야 되나? 우리를 벨리알에게 안내해 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그 어린 것을 믿어도 될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 이건 알아두십시오. 벨리알은 궁지에 몰려 칼데움에 지옥을 불러올 겁니다. 그럼 벨리알에게 가기 전에 주민을 먼저 대피시켜요. 아 도대체 어딜 봐도 천사냐. 도와줄 거예요. 빨리 시작할수록 빨리 끝나겠죠. 왜 이렇게 위험이 없지? 키도 나보다 작잖아. 다시 굽을 안 넣었구만. 나 굽 넣은 것 같은데 뭔가 발이. 시장으로 가서 찾으래요. 갑시다. 벨리알이 공격을 시작했어요. 가요. 아시아라는 벌써 하수도에 있어요. 아 그래? 벌써 처먹고 있어? 우리가 지켜줄게요. 싫은데. 누구 맘대로 지켜줘. 지켜주기는. 이게 뭐야? 아 이미 아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나 맞아볼래 한번. 던져봐. 오 이렇게 들어오네 데미지. 조금 조잡하다. 벨리알이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학살 당한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걸 보고 사람들을 바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렇구나. 여기라면 안전할 겁니다. 주민을 더 데려오겠습니다. 강철늑대단이 목숨을 걸고 돕겠습니다. 마차 아래 숨은 주민이 있었어요. 어? 하수도를 대피시켜야 해요. 이런 어리석은 영혼들에 우리 목숨 어리석은 영혼들. 아 그냥 구하면은 알아서 나가네. 알아서 좀 나가줄래? 그랬구나. 쿵. 아 이거를 내가 해줘야 돼? 아 껴있었구나. 웃긴다 얘. 뭐 쟤도 똑같은 거에 껴있냐? 아 이것도 이걸로 안 부서져? 공격으로 또 부숴야 되네. 야 이 상황에서 일지를 해놨단 말이야? 몇 년 전 칼데움으로 데려왔다. 다 구해주겠네. 아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가시아라가 나서야 한다. 저기 위에도 조명 있네. 아 와 자꾸 게임 화면을 내려. 왕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어디서 뭐 공구당에서 죽는다거나 뭐 그딴 설정 있는 거 아니지? 야 빨리 와라. 그 운송 맞는다 너희. 야 피했잖아. 아 창모도 안 좋네 이 게임 이거. 나라라. 불덩이에 맞지 않게 주민을 대피시켜야 해요. 오 돈 주고 가. 빨리 빨리 이게 살아가고 싶으면 돈을 내라 이 말이야. 여기 얘는 뭔데 저기냐? 어딨어? 이런 제안을 내렸을까요? 아 근데 박혀 있었어? 아 빨리 와봐. 아, 된 건가? 별로 아 별로 좁다 여기 좀. 좁으니까 이렇게 다 위험한 거 아니야. 넓게 넓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어디 쏠지도 모를 거 아니야. 어서 가요. 칼데움의 영웅. 어 우리 그 강철늑대는 아 사람들 구하러 갔구나. 아드리아도 일로 붙어 있네. 아 왜 자꾸 화면을 건드려? 잠깐만요. 아 불편하네 게임 이거. 창모드 마우스 안 나가게 어떻게 하지? 커서 잠금 돼 있는데? 왜 안 돼 근데? 참 이거 혹시 꺼야 되나? 뭐야? 아 골 때리네. 벨리알 디아 초기 때 최종 보스보다 깨기 힘들어진 친구. 아 그래요? 나이 상승이 있었군요. 가르쳐준 대로 힘을. 근데 DLC 캐릭터라서 이길 것 같은데요? 너무 뭔가 이상한데? 아직 힘을 제어할 수 없어요. 저희는 걱정 마세요.
어, 너 아주 파괴강성 쏜다, 야. 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약하냐, 이제 활질이라냐. 손으로 빔이 나가는데 활을 쏘는 이유가 뭐야. 너무 강력해서 안 쓰는 건가? 어, 얘 법사 쓴다. 힘 좀 넣어봐. 어. 내 잔상만도 못한 놈들, 이거. 도움이 안 되는구만? 뭐 던져봐. 활딜 120. 자, 개몸만, 개몸 맞춰. 맞춰봐. 400! 그래, 기다리. 지나갑니다. 아, 이거 그거구나! 개웃기네. 지나갑니다. 오, 아, 나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벨리아르 종복들이 돼가지고. 아, 지가 종복이라고? 끼는 놈들이네 이거 게임 진짜. 아, 야하! 깃발무늬 명예주의자. 아, 이거 바꿔야겠다. 너무 조촐하다. 레이저. 아, 이거 풀 될 때까지 못 바꾸네. 양손 무기 죽은 거 없냐? 천벌의 검. 이거였나요? 레아가 같은 편이라니. 어, 천벌의 검이 더 좋겠는데. 생각보다 강한.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하지. 천벌의 검이 더 좋겠지? 생긴 건 비슷하네. 나 뭐 바꾼다 그랬지? 와. 개멋있어. 2700이야. 야. 폭피 개 겸. 시대가 어딘데 폭피여. 이거 분노도 조정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분노도 좀 적게 달게. 진노가 더 필요해. 좋아 좋아. 원거리 3명이서 알짱거리니까 이거 궁수로 했으면은 원거리 4명이네? 아, 얘 죽여야지 지나갈 수 있나보다. 어우, 얘는 파랑색이잖아. 어, 무기 없냐, 레아야?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한다. 뛰어확률 30% 증가. 힘은 당신 안에 있어요, 레아. 투구 바꿀래. 욕 좀 볼까? 오. 당신에게 달렸어요. 무식하게 생김. 나는 남아서 레아를 돌봐야 해. 남아서 돌봐야 된다. 아, 재사용 대기 시간과 극대 확률을 버릴 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레벨 29짜리 끼는 건 좀 예의가 아니지, 보스 상대로. 돈이다, 돈. 예이. 결국 나 둘이서 가는 거냐? 여태까지 한 게 뭐가 있다고. 아휴. 힘들게 감사를. 시간 맞춰 와주다니. 영혼석을 보여다오. 그만둬라, 벨리아. 거짓의 시간은 지났다. 야, 목소리 간지나네. 하지만 기억하라, 네팔레. 아즈모단이 영혼석과 그 안에 담긴 힘을 안다. 내가 쓰러지더라도 아즈모단이 니놈과 잘못 빚어진 너희 족속을 몰살시키리라. 목소리 귀여운 것 봐라. 아, 저렇게 생겼구나. 아, 아까 그 나온 애가 얘구나. 그 그림으로 나온 애가. 스킬 한 방으로 그냥 없애버리는 부분이네. 연결. 여기도 연결. 아이, 또 가잖아. 레이저! 오! 어떻게 생긴 건지 구분이 안 가. 아, 이게 벨리아리입니다. 뒷다리가 있고, 어, 사마귀처럼 생겼구나. 뭐야, 이게 다야?
이거 그 스타크래프트 군단의 심장에서 거대 보스 딱 구도 나온다. 어떻게 나오지? 구도가 나와버렸잖아. 여기 와, 여기 와, 벨리알. 아, 풀피가 달기 전에 이동하네. 그치, 딱 그거 아니야. 그 고대 그 저그 똑같네. 뭐 하나 볼까? 엄청 세 보인다 갑자기. 얘는 그건가요? 그 다크소울 아니네? 아니 다크소울 철의 예당처럼 다리 맞추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쩌. 괜히 변신 썼네. 어여어여, 겨드랑이 사이로 쏘다니 너무하는구만. 재밌게 쎄다. 이렇게 때리는구나. 방패 있어서 다행이다. 방패가 어느정도 막아줄 것 같은데. 당신은 강력하다. 아이고, 막아버렸다. 아, 저것도 다? 근데 별거 없네? 팔은 못 때리는구나, 아예 그냥. 오. 팔에는 그냥 데미지 타겟팅 그게 없네. 어, 뭐야, 벌써 죽었어? 뭐야. 아니, 허접해. 아, 진짜. 잘못 만들었다니까. 어, 계속 내가 그거 봤거든요? 저 어제 방송하고? 내 생각에는 DLC 캐릭터를 너무 세게 만들었어, 팔아먹으려고.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왔냐? 감사하게. 감사. 벨리알의 영혼 있어. 영혼 되게 작아. 어, 295야 대박. 힘 272. 어디보자. 안녕히 가세요. 천부의 힘으로 바꾸죠. 활력이네. 이번 거는 힘도 붙어 있으니까 저걸로 바꾸겠습니다. 아, 뭐 내가 낄만한 건 안 나왔네. 이거 하나? 데미지가 세다. 기절 적중시 기절 확률도 붙어 있고 힘의 활력에 무기 공격력. 어디 보자. 데미지 얼마나 올라가? 야, 넘사네. 지금까지랑은. 레아야, 어서. 벨리알의 영혼을 영혼석에 가둬라. 졸통 쿨레처럼 뒤틀린 인간, 인류의 구원에 큰 역할을 했다. 정말 역설적이지. 쿨레는 한때 악마의 천적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악에 맞서 싸울수록 마음이 타락할 가능성. 아, 그럼 TDL도 위험한 거 아니야? 하긴 쟤는 안 싸우고 있지? 싸우는 척만 했지? 야영지에서 TDL과 대화하라. 어, 뭐 저것만 갖고 온 거 난 안 데려가고? 아, 독한 놈들 진짜. 걸어서 가야지. 어, 겸치 얼마 안 남았네. 45 찍으면 새로운 거 풀린다 그랬죠? 야영지에 있는 TDL과 대화하라. 그냥 가자. 왜 걸어가고 있는 거야? 야, 여기 황궁 왜 이렇게 크냐? 마을보다 훨씬 큰데? 제정신인가? 어, 뭐야, 전설 반지 나왔다. 언제 나왔... 깜짝이야. 일단 딴 거 갈고. 전설 반지. 반지가 지금 전설이 없네요, 끼고 있는 게. 야, 힘 나왔네, 좋아.
자원 소모량이랑 대사용 시간 감소가 됐고요. 냉기 저항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다섯 번 연속으로 극대화로 적중하지 않으면 3초 동안 극대화 100%가 들어간다네. 다섯 번에 한 번은 극대화가 안 터지면은 이거 좋아 보인다 되게. 이 말은 내가 예를 들어서 평타 4대 아니네 평타 5대를 때리고 방패 밀치기 때리면은 그건 극대화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오 재밌네. 4% 감소 이걸로 해야겠다. 데미지로 극대화 확률로 간다. 아니야 확률이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걸 안 맞춰도 되니까 재사용이 낫겠다. 그러면은 활력이 좀 떨어지지만 별게 다 있다. 수리 레벨업 시켜주세요. 기쁜 날입니다. 그대가 이 땅을 해방하고 지옥의 군주를 몰락시켰습니다.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내일은 또 전쟁이 계속될 테니 휴식을 취할 때가 아니지요. 이 순간도 아즈모단은 우리를 노린단 말이야. 아즈모단만 잡으면 되겠네. 치밀한 전략가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저항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리려 하겠죠. 레아야, 잘 배우고 있구나. 이제 칼데움 대도서관으로 가서 케인이 연구하던 것을 계속 알아보거라. 좋았어. 나왔다. 영예로운 심판자. 아 이게 뭐니? 아 진짜 짜증나게 뭐니 이게? 아 넣어둬. 한손 무기인 줄 알고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 너무 무려서. 아 뭐해? 무기가 나와서 딱히 뭐 할 게 없네? 뭐 새로운 거 생겼답니다. 어디 보자. 서력. 140% 카운터. 괜찮네. 휩쓸기. 와 끌고 온대. 데미지가 산성으로 바뀐대요. 필요 없어. 오, 멈출 수 없는 힘. 오, 이거는 천벌구름 대신 천상의 주먹을 해도 괜찮겠다. 천상의 주먹 균열을 빼고 5초 말고 그냥 바로 직발로 들어가서 천벌의 검 대신에 천벌의 검 세긴 한데 율법을 넣자. 그리고 진노 감소로 기절도 뭐 미터잖아. 이걸로 해서 율법 천주 아르카나 율법 천주로 다 죽여버리자. 아르카나 뭐 데미지 그런 거 있나? 이거 좋다. 아르카나 율법하고 천주 계속 봐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되겠네. 이거 짜잘한 피해도 이 아르카나의 그 460%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150%, 153% 들어가는 거네? 야, 어썸한데 이거? 거기다가 분노 꽂아봤고 가까이 있는 거 나 길막하면 규탄으로 없애버리고 예언에서 말하는 영웅 마지막 건 뭐야? 활도 찰 줄 알았어요. 아 이건 필요 없겠다. 여기 뭐가 필요해? 그냥 감소는 순간적으로만 쏟아부을 건데 얼마나 가는 거야? 그래서 5초야? 5초는 좀 오반데. 아니 5초면 뭐 충분할라나? 아 좀 애매하네. 아 나 좋은 거밖에 없어. 이것도 좋은데. 아 솔직히 이거 해도 50% 돼도 15면은
10을 몇 번 쓸 수 있는 거야? 5, 5번, 75, 6번 쓸 수 있네? 그럼 그냥 5초면 6번은 쓰겠지. 근데 이게 있으면은 이제 2번을 더 쓸 수가 있으니까 8번을 쓸 수 있는 거네. 이게 낫겠다, 순간폭딜은. 물론 순간폭딜이 들어갈 만한 적이 있어야 문제지만 이게 낫겠다. 이렇게 하죠.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얘는 나 보내주는 애냐? 저는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으니. 아,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34,000원 있는데 뭐 업그레이드 해야 되려나? 이거? 아, 이제 사각까지 되네. 와, 잠깐만. 아, 투구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몸에다가 하는 거 능력치네. 야, 어썸하다. 몸에다 몇 개 박을 수 있지? 아, 투구에다가 여러 개 박을 수 있나? 그러면은 만약 투구 여러 개 박는다 그러면은 이 스킬도 여러 개. 아, 투구 여러 개 안 되겠지. 제한이 있겠지? 재사용되기 시킨 감소가 있는데. 아, 근데 아이템에도 재사용이 있으니까. 아, 모르겠네. 야, 이거 몸에 세 개 박을 수가 있네. 43. 와, 이런 90 올라가는 거야? 오, 괜찮다. 데미 7000이야. 일단 이동합시다. 저는 당장이라도 떠나. 다음 장. 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장이야? 3막, 3막이네. 하나 말이 되지 않아. 뭘로 친 거죠, 아저씨? 뭘 알아내야 하나요? 나 얘 히오스 봤어. 적재 피어스 달리네. 얘가 아즈모단이구나. 그거 아니야, 테라 강선 던지는 애. 야, 목소리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나냐? 쓰러진 사회에서 밀려온다. 이 세상은 물론 저항을 의지마저 짓밟아 주마. 오, 내 두 아들이 그 도움을 찾을 것이다. 네가 어디 숨기든 간에. 야, 큰 것도 있나 보네? 그러면 마침내 내가 아주 모단이 일어나리라. 대악마가 되어. 레아, 무슨 일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아리안, 악마의 침공은 거기에서 시작돼요. 근데 이거 초상화에 비해 너무 어려 보인다, 레아가. 이게 영상 레아는.
3막. 야, 번역 진짜 잘 돼 있네. 저 3막으로 돼 있는 거. 칼데움은 벨리알의 기반에서 해방됐다. 아, 나 벨리알 디자인을 잘 모르겠어. 잘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놈은 아리아 분화구의 군대를 숨기고 있다. 놈을 막는 건 고대 요새 철벽의 성체뿐이다. 요새가 함락되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 어디 아즈모단이라면 날 죽일 수 있겠구만. 나 죽는 모션 한 번도 못 봤어. 이럴 거면 하드코어로 할 걸 그랬어. 한 번도 안 죽었잖아, 산막인데. 이게 뭐야, 너무 쎄. 성체가 위험합니다. 아리앗 군화구에서 아즈모단의 악마떼가 쏟아져 나오자 병사들이 흩어져 도망치고 있습니다.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성체가 함락되면 아즈모단은 반드시 검은 영혼석을 차지할 겁니다. 디아2는 막 대노브 이글에서도 가끔 죽고 그러잖아요. 팍팍 떠가지고. 성체는 괜찮을 겁니다. 제가 방어군을 규합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딴 거 없어. 그냥 너무 세. 그냥 또 약하고.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실천의 힘을 볼까? 아까보다 데미지 두 배 가까이 세졌거든요. 엄청 세졌습니다. 보러 가자 한번. 봉화대 불 붙이래. 어, 맵이 이쁘네. 디아블로3 예쁘구나. 로스타크가 엄청 잘 나와서 넘사벽인 건 줄 알았는데 디아블로3도 예쁘네. 옛날 게임인 거 생각하면은 로스타크는 작년에 나왔잖아요. 무기고. 검은 영혼석이 점점 더 뜨거워져요. 고동치면서요. 안에서 속삭임이 들려와요. 안에 악마들이 빠져나오려 하는 거라. 네 힘만으로 영혼석을 억누를 수 있어. 내 힘? 무거운 짐이 없으니 이 세상의 운명이 미스미. 네, 레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들겠지만. 아, 레아가 자기 보고 레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유, 뭐지 갑자기 유아태행했나 했네. 야, 얘네 옷이 되게 화려하다? 뭐 이렇게 몸통이 작냐? 개미도 아니고? 악마 같아 무슨. 색깔도 시뻘개서. 약간 이제 악마와 싸우는 군대면은 약간 이제 밝은색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여기 있다. 찌꺼기다. 나 그래 먹는 상황이 영예롭진 않지만 그렇다고 굶주린 채 싸우다 죽을 수는 없네. 막내는 지옥불. 목자가 양떼를 돌. 쉴드 왜 있는 거야? 물을 새로 난 땅을 파러 왔소. 싸워보지도 않고 물러나는. 야, 뭐가 이렇게 악하냐? 아, 찌꺼기들만 있잖아. 볼 가치도 없다. 왜 이렇게 악하냐? 너무 심한데? 악마와 시체 천지로만. 덕분에 장사가 아주 잘 돼. 다 노란색인데 내가 쓸 게 아니잖아. 아, 왜 이렇게 구려? 버텨야 돼요. 병력이 반에 반으로 줄었어. 어, 일단 가보자. 봉화대에 불을 붙이러 갑시다. 일로 가는 건가 보네요. 명령 다들 들었나? 나팔을 울려라. 철벽의 성체는 함락되지 않는다. 저 감별 저거 왜 있는 거야? 내가 감별 된다면서. 내가 감별 안 되는 아이템이 있는 거겠지? 뭐야? 여기서 싸우고 있어? 코앞에서? 아, 이거 한심한데. 악마 돌격병은 지옥 군단의 몸통을 기억하냐? 와, 무슨 전기 스쳐도 죽냐? 이들 험하게 부리면 늘 최전선에 세운다. 악마 돌격병 스스로도 성체에서 봉화를 받습니다. 나머지 봉화도 아, 올려야 하는데. 아, 나 시켰다. 사방이 악마 천지니라. 왜 이렇게 세냐? 진노가 모자라. 어, 재미 3만이야. 대기가. 예언가. 이리 와. 이게 3만의 힘이다. 적당히 죽이다가 한꺼번에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것도 그냥 죽이다가
왜 이렇게 약하지 돌격병은? 덩치건 못하는데 예언가보다 약한데? 그래서 다시 돌격시키는구나. 덩치만 크고 약해서 우두머리가 훨씬 세네? 동화에 불을 붙여라. 계속의 이동속도와 획득반경 증가? 빨리빨리 이제 죽이면서 지나가라 그런 뜻으로 만든 것 같네요. 이거 뭘 처먹고 있냐? 수천 년 전 티리엘과의 싸움에서 거의 패배할 뻔한 아주모단 악마 지옥세를 만들었고, 천사들이 찬란한 날개를 이용해 악마군의 허를 찌르고. 아, 저게 이게 그거구나. 가자. 충격에 휩싸인 아즈모다는 천사를 찢어버릴 수 있도록 날개 달린 악마를 교배하기 시작. 불 붙이고요. 영웅이요, 정말 반갑습니다. 어, 뭐야? 됐다 커 보여.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잠깐만. 뭐야? 뭐야? 찐따잖아. 아유, 적이랑 헷갈려서 색깔 좀 왜 이렇게 해놨어. 나는 오래전부터 악마 지옥 아기가 지어낸 이야기이며, 고뇌에 휩싸인 조상들이 악몽에서 본 존재이기를 바라. 이 짓을 네 번을 더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만? 보다 더 큰 악마가 지옥 밑바닥에 있는 악마를 끝도 없이 개워낸다고. 한꺼번에 왔으면 좋겠다. 귀찮다. 이런 괴물이 실제 하나. 너무 나약하구나. 인간은 멸망하고 너무 나약하구나. 나약해. 50% 감소라고. 무슨 구별로 나간다고. 최고의 실력자라 들었어. 아, 뭐야. 아, 가슴 내렸어? 아, 이거 안 되겠구만. 뭐야, 레이저. 우리 손도 꽤 많네. 와, 엄청 넘사벽이다. 야, 이게 잡몹들도 못 이기는데 이 병사들은. 에디터는 그냥 뭐야, 왜 이렇게 무리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다. 아, 너무 좋다. 근데 이거 진짜 50%는 아, 율법 쿨타임 감소 그런 건 없는 거야? 쿨타임은 상관없어. 쿨타임 좀 내리고. 아, 이거구나. 싸울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오, 마음에 들어. 너무 이제는 강한 타임이 많은데? 솔직히 율법 키우고 그냥 번개 포기만 해도 용서 안 써도 셀 것 같은데? 두 개 남았군요. 의외로 이 위가 없다. 나 능력이 뭐였지? 정의 천부임 신의 대의. 정의가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동. 아, 여기구나. 기라오. 와, 4만? 용사님은 정말 강하십니다. 악마는 아, 나 용사님이야? 그랬구만. 이거 뭐야? 아, 보물고블린이다. 야, 나 절로 못 가. 덤 없다고 이제. 아, 진짜 너무하네. 이미 갔겠는데? 아, 야.
어딜 갈라 그래? 아직도 남아있어? 이렇게 알짱 되면은 금방 죽는 법이야 원래. 오호 방법과 수정 별거 안 나왔네요. 뭐의 덩어리를 기다려. 야 이거 두 배로 해도 되겠는데. 사극 에메랄드 어대 골고루는 사과일 뿐이다. 세간에 전해지기로는 어둠의 유배를 당한 후에 분노에 휩싸여 지옥의 반을 짓밟아버린 하는 대 악마의 자손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말을 한 입씩 받았다면 지금쯤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것이다. 영웅이요. 오호. 오호 전쟁 망치. 오호. 양손 망치다. 야, DPS 나오니까 너무 좋다. 야 머리 졸라 커. 나 이 나 한 입에 들어가겠다. 영혼석을 손에 넣으리라. 아 빨리 열어줘. 됐으니까. 암흑 강타. 오 아이템. 아 이게 뭐냐? 방금 그건 대체 뭡니까? 아 말 뿐인 이야. 당신이 올린 동화를 보았습니다.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투석기를 썼다면 마지못하네 전열이 흐트러졌겠지만 성벽에 악마들이 방을 대는 통에 투석기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병사들에게 흉벽을 사수하라고 명령하십시오. 투석기는 제가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오 가자. 전세를 뒤집으려면 서둘러야 해요. 오 돌보루. 이거 뭐야? 없어. 뭐야 저거 왜 저래? 획득량 증가. 우리 애들도 다 그냥 맞고 가버렸는데 어떡하지? 와 덩어리 좀 봐. 매혹 당했어. 당신이 온 건 하늘의 도움. 지원군이 올 때까지 이 넷이서 버텨요. 넷? 승강기가 멈춰버렸다는 것이. 기체와 파편들이 뛰어오면 저 아래 상황을 알 수가 없어. 또 뭐야? 뭐야? 괴물이 더 몰려옵니다. 오! 괴군들 칼이 어디를 향해 하는지 모르겠나. 이게 다야? 네 마리밖에 없는데? 그렇지. 어, 여기 저거. 아 뭐 이렇게 찍을 수가 와. 한꺼번에 좀 와야지. 모두 버텨라. 지원군이 온다. 왔다 왔다 왔다. 맞아. 전투 준비. 드라거스. 승리했다. 예스. 당신이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 함께 싸워 영광이었어. 아 왜? 아 능력 좋은데 왜 하필 활력이야. 이런거 교체하라고 만든거구나. 아 근데 레벨 제한서도 안네. 신기하네. 능치 되게 좋은거 같은데 아까거보다. 투석기 어딨는데? 여기다 올리는건가 옆에다가? 올 자리 없는데? 여 왼쪽에 올리는건가 저쪽에? 되게 귀찮네 진짜. 아 여기 아니네? 뭐야 얘는. 야 왜 이렇게 순순하냐? 8500? 칼데움 대도서관을 샅샅이 뒤져도 핏빛 혈적 카지라의 운명에 대한 자료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아스라자가는 문서 몇 번에 열심히 싸우고 있네. 카지라가 설화 속 여기도 막 싸우고 있고 고위 악마들을 섬기기로 맹세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을 학문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멈출 수 없는 힘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이 생각에.
그렇게까지 센 것 같진 않은데 또 복들 생각을 하면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야 쟤 뭐냐 저거는? 야 닿지도 않네. 그러면은 그냥 투석기가 어디든지 몰라도 그냥 진행하다 보면 나오나 보다. 꼴을 보니까 와 저런 거 맞고 안 죽냐? 와 아래서 덩어리 하나 올라오는데? 야 고블린 놓칠 수 없지. 놓칠 수 없지. 어디서 죽었어? 어휴 금방 죽는구만 의외로. 어딨어? 뭐야? 뭐야? 진노가 더 필요해. 된 거야? 이거 싱겁냐? 아이템이 넣어보자. 오, 182의 화염무기. 이건 뭐야? 요술사 소지품 노란 거. 착하기도 하셔라. 극대화 피해 증가. 한손 창도 있구나. 야 200이나 올려주네. 170에. 근데 역시 양손에 대한 나의 열망을 멈출 순 없지. 잠깐 괜찮네요. 갈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한가해 보이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들? 이렇게 바쁘게 싸우고 있는데. 놈들이 돌아온다. 준비하라. 쟤네는 내가 구할 방법이 없나 본데. 그냥 날아다니는 애들은 나름 신경 써서 가고 있는데 난 돌아가서 아이템이나 팔고 오겠어. 그냥 죽어 있어 내가 가면은. 어찌 할 수가 없어. 이게 뭐냐? 느낌표가 떠 있냐? 오늘 새로 건진 물건이 좀 있는데 보겠어? 아, 내 거 어디서 했지 저거? 이리 한번 와봐. 관심 갈 만한 새 물건이 있다니까. 이게 뭐니? 힘도 없는 거를 갖다 놓으면 어쩌라는 거야. 있구만. 여기 좀 거슬린 위치에 있네. 성체와 전장에 봉화가 켜진 것이 보입니다. 방어군이 봉화를 향해 집결하고 있습니다. 흉벽은 확보하였으나 아직 승리한 건 아닙니다. 시간을 벌었을 뿐이지요. 투석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벽에 악마들이 몰려와 병사들이 투석기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마들을 처치하고 제가 직접 투석기를 올리겠습니다. 루비랑 에메랄드만 있으면 되겠다. 루비가 좀 많이 필요하네. 에메랄드는 그렇죠도. 쭉 갑니다. 끓는 기름. 아 뭐야 이거 왜 사지야 나에. 같이 한 번에 날아가면 안 되나? 규탄 빼버릴까? 아 규탄 좀 거시기 하네. 쿨 짧긴 해도 규탄 쓸 일이 별로 없어. 규탄 빼자 그냥. 좋은 건 인정인데 이게 나을 것 같다.
어 뭐야? 봉화를 올린 사람이 바로 당신이로. 우리를 도와 병사들을 구해주시오. 그래야 투석기를 움직일 수 있어. 이쪽이. 오호. 좋소. 뭐야? 병사들이 투석기를 올리는 동. 벌써? 어디 있는데? 뭐 누가 어디서 올리는데? 그거 누군지 싶어 알려주고 올리란 말이야. 여기 올리는 거야? 아, 이거 하고 있구나. 혼자서 하는 거니 세 개나 있는데? 참 고생이 많구만 우리 친구. 어, 뭔가 한 명 늘었어. 어딘가에서. 아, 그거 오고 있구나 지금. 나 혼자 싸우는 기분이지? 아 이렇게 올리는구나. 야 섬세한데.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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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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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좀 왜 갑자기. 하다 검 천검이야 천검 전부 훨씬 낫네. 해냈어. 오. 이제 놈들을 지옥으로 쫓아보낼 수 있겠군. 아 별로 별로 안 주네. 오래 걸렸는데 이 짓을 두 번 더 해야 된다고? 스피도 작동하기 시작했어. 철벽의 성체가 버틸이라 생각함. 당신이 희망을 주었소. 고맙소. 고맙소. 극대 앞에 극대어 확률 어떻게 되지? 아 저쪽이다. 빨리 빨리 갑시다. 따라라따라란. 어 위구만. 정찰병의 보고로는 곧 망할 악마놈들이 더 몰려온다 하. 병사들을 지켜야 하. 병사들이 나 가면은 지킬 수 있냐 수석기? 빨리 올라갈 수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수석기 못 지킬 것 같은데. 그냥 순살당할 것 같은데. 근데 금방 찬다 생각 외로. 아무것도 안 와. 강룡술사는 그냥 서있기만 하면 다 잡아주려나? 강룡술사 사야겠다. 재밌을 것 같다. 좀 제법 나오는데. 호쭈 어쭈 제법 나오는데. 됐냐? 세 개 다 받아도 너무 너무 적게 줘. 더 많이 주지. 아까는 뭐 이상한 녀석 하나 한 마리에다가 8500 줬으면서 치사하게 얼마 든지도 모르겠어. 아 뭐야? 뭐야? 와 저 히트 진짜 좋긴 하다. 아 마지막 거다. 이번 두 개만 올리면 되네? 10분입니다. 보면 알잖소.
말았어. 죽을 때 차라리 해당구역을 떠날 순 없어. 멍청하게 있지 말고 저 손잡이 좀 돌리시오. 에? 에? 내가 돌려야 돼? 에바야, 이런 거는 내가 할 게 아니고요. 요소스 안 돌려? 이걸 주인님이 내가 돌려야겠어? 저기는 내 친구한테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전해줄래? 자, 이렇게 한 번 돌리면은 계속 돌아가나. 빙글빙글빙글. 용사라서 힘이 세서 이걸 돌리고 있네. 이걸 돌리고 자빠졌네. 개신박하네. 됐다. 파문. 됐다. 제 헤일 대장님께서 나한테 성질 좀 죽이라고 부탁하셨다오.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조금 지른 건. 와, 느려진데. 해주시오. 밀려나면서. 필요 없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한다. 깃발 강조 보상. 본부로 돌아가라고? 그냥 순간이동을 가라는 건가? 잠깐만, 좀 쎄한데 뭔가 없냐? 야, 얘는 뭐 했길래 이거 여태까지 먹혀있던 거야? 저거 뭐냐, 왜 파닥파닥거리는 거. 우와. 그냥 못 가는 데구나. 그냥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만들었나 보네. 이동하죠. 한번 싸주고 싶은데. 저희는 딱 떨어져가지고 막 쏘면은 꿀잼일 텐데 그런 게 없네. 아쉬워. 네가 하찮은 두석기를 만지적거리는 동안 내 부하들은 성체 깊이 침투했다. 아, 이거 쓰고 싶은데. 부하들이 검은 영원석을 찾아오면 온 세상이 불길에 휩싸이라. 아, 이 룩. 됐다. 너무 템발 게임이야. 아즈모단의 악마들이 거대한 구를 파고 성 안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구멍을 막지 못하면 성체가 점령당할 겁니다. 틈을 막고 오겠습니다. 구멍까지 막아야 돼? 아, 좀 에반데. 47이네. 아, 보석 그냥 안 박으려고요. 아이템 새로운 거 생길 테니까 어차피. 그냥 보석 아껴놨다가 다 융합해서 언젠가 막힐 때가 오면 쓰려고요. 지금도 기술 몇 번 박으면 다 죽기 때문에. 야, 나 뭐냐 이거? 53짜리인데 이렇게 약해? 100이라고? 어디 보자. 양손 도검. 도금 한 따까리? 아, 47이네. 이건 왜 저거야? 이건 멋있는 검인데. 도끼. 도끼 좋지. 아, 마땅히 레벨에 맞는 게 없네요. 지금 44. 양손무기 좀 쓸만한 게 철퇴. 이거 한 손이고. 땡기는 게 없네. 도끼랑 도검 말고는 낄만한 게 양손무기가 지금 어디보자. 마력원, 도리깨. 이것도 한 손이고. 50대까지는 내가 만드는 걸로는 더 좋은 게 안 나오네, 그러면. 양손 무기는. 거대 무기는 어차피 내가 못 끼는 거고. 아, 이거 안 되겠구만. 그럼 이제 50이고 이것도 50이네. 아, 뭐 이렇게 같게 만들어놨어. 350이다, 기본이. 326이고. 239에서 355. 1.10. 5개. 아, 얘가 저게 더 빠르구나. 10% 정도 공속이. 데미지는 맥스 기준으로. 어, 검이 더 좋네. 그럼 DPS는 조금 더 살짝 좋네. 뭐 비슷할 것 같다. 아, 무기 당연히 알죠. 그건 다른 게임. 힘이랑 무기 공격력은 당연히 알죠, 여러분들.
그거는 이 게임을 안 하는 사람도 알 겁니다. 전부 다 흰 무공으로 맞춰놨습니다. 언제 이렇게 기어나왔어? 성체 2층 찾기 가죠. 오우 많다? 어 생각보다 튼튼하네. 얘는 신성모독자 순간이동. 순간이동 알겠는데 신성모독자는 뭐죠? 거장의 열상. 이 정도면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요술사가 전혀 안 잡는다. 한손무기. 아 요놈의 한손무기 이거. 조그만한 데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이건 뭐야.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 거야. 아, 방패가 다 붙어 있구나 이제. 여기는 귀찮게 만들어놨네. 이거 뭐냐? 왜 따라오냐? 빨리 가야겠다. 아 뭐가 좀 지치네 갑자기 이거. 아 비슷비슷해. 약간 느낌만 다르지. 약간 이제 색이라도 좀 다르게 하지. 시꺼매가지고 말이야. 나는 구분도 잘 안 가고 말이야. 가끔 가다가 이제 불 나오고 분위기가 약간 다른 그런 게 없다. 모래사장이라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번 이막이 모래밭, 모래밭이었는데 모래도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아, 너무 많은 것도 그렇긴 한데. 아, 비슷비슷하네, 레퍼토리가. 이게 어디니? 태초의 벽. 오, 징벌로 주는 피해 증가. 아, 이거 쓰자. 천상의 검이었나? 천상의 주먹. 천상의 주먹은 뭐 천상의 주먹으로 갖고 가죠. 중요하니까. 여기네요. 아 이거 너무 좋다 저거 뜨는 거. 투때는 길 가다가 진짜 한 끗 차이로 못 봐서 못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방지주기가 너무 좋네. 온 세계를 차지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해 올 거예요. 즐거웠다. 오, 야, 이상하게 생겼어. 울리비기래, 울리비기. 이게 살짝 귀엽게 생겼는데, 어, 죽는 건 좀 끔찍하군요. 여기 짤짤이가 많아가지고 경험치가 막 들어오겠는데. 성전사 7부. 성전사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쪽 지방으로 발휘한다고. 거의 50씩? 거의 40씩이면 엄청. 이런 금발 전사들은 누구인가? 200년 전.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 성전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 고대 도시 폐허에 사는 자들은. 벌써 3시 반이잖아. 심하고 있. 아, 씨. 시간이 귀신같이 흘러가냐? 좀 가보죠. 갈라진 틈을 찾아라. 어디가 갈라졌길래 이렇게 다 기어나왔어. 어 이게 되게 마음에 든다 디자인. 뒤에 때리면 물컹한데 때리면은 더 들어간다던가 그런건 없는건가? 이런데 때리면은? 아 그런거 없네. 보통게임인걸. 그렇게 치면은 번개는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무조건 아프게 맞아야겠구나.
자카름 앞에 무릎 꿇어라. 기다려야. 어, 왜 뭔가 자꾸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 다 똑같은 거 하는 거 같지? 보물 고블린이다. 아, 이게 어딨어 얘? 어디 갔냐? 아, 이렇게 도망 다녀. 창. 창밖에 없네. 아, 뭐야. 수면제 게임. 아직 이제 시작한 뉴비인데 벌써 수면제의 맛을 맛봐버리면 안 됩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세지? 뭐가 이렇게 높아? 방패로 가격하는 가격 주는 피해가 14%인가? 오. 이걸로 바꿔야겠네요. 뭐 당장 방패 가격은 없지만. 아, 점점 법사처럼 돼서 뭔가 약간 손맛이 없네요. 처음에 그 방패로 밀치면서 막 그렇게 소환해서 때리고 그거 약간 재밌었는데 이게 훨씬 세니까 시기가 좀 그렇네 지금. 이게 연계되는 아이템도 많이 나왔고. 빨리 가겠습니다. 대체 어디를 갈라놨길래 이렇게 뭐가 이렇게 넓냐. 이렇게 건물을 넓게 지으면 안 돼. 외국인들도 넓은 집 사니까 맨날 공포영화 같은 데서 살해당하는 거 아니야 개미들한테. 아, 고수 난이도로 했습니다. 고수로 하도 해도 똑같더라고요. 너무 난이도를 낮게 만들었어 게임을. 디아 2 때는 가다가 막 끔살 당하고 그랬는데 길 걷다가도 이거는 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죽었습니다. 그냥 뭐 안 죽여 얘를. 이상한 게 가는 데는 똑같은 솔직히 비슷한 맵이잖아요. 약간 다르긴 해도 비슷한 맵 계속 돌아서 겨우 가면은 보스는 막 기술 몇 번 쓰면 죽어버리고. 잘 만들었어. 진노당 체력 회복. 와, 이런 것도 있네. 다른 거 없나? 보조 기술? 망치, 야만적이님. 오, 460 피해를 주고 기절까지 시켜. 오, 배기도 있네요. 열이 이렇게 한 번에 풀리냐? 아예 안 올라올 때도 있던데. 어, 공격 속도가 1% 증가합니다. 10%까지 됩니다. 아, 한 마리다. 그러니까 한 10마리 맞추면 한 번에 그러면 10% 증가가 10번 되면 100%가 되는 거네요. 야, 별게 다 있네. 마음에 드는데 저거? 데미지가 낮아서 별로 쓰고 싶진 않는데. 일단 써보죠. 뭐 손맛이 약간 있을 것 같아. 뽕맛이. 난이도가 지금 안 올라가요. 사막을 해야지 난이도가 올라간대요. 이게 제일 높은 겁니다. 너무 낮게 만들었어. 재미가 없어. 징벌로 주는 피해, 강타로 주는 피해. 야, 징벌 15%를 올려주네? 가만히 있어도 뭐 다는 것 같지도 않고. 징벌이 뭐였지? 아, 이거구나. 야, 이거 되게 좋네 그러면은. 야, 저거 쓸라 그랬는데 안 되겠다. 기미남으로 가야겠다 이거. 징벌로 가죠. 아, 근데 이거 극대화 피해는 좋을 것 같은데. 아이씨. 아, 100이 하자 그냥. 전설 나왔으니까 열이로 한번 써봐야지. 내 생각에 이거는 그런 게 없다. 약간 이제 스카이림식이야 난이도가. 아, 역시 난이도 상승은 디비니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디비니티의 그 적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난이도 올리면은 특히 그게 있잖아요. 난이도 올렸을 때
공포도 있네? 처음 봤어 지금. 그 적 소비 아이템 막 늘어가지고 수류탄 던지고 화살 쏘고 재밌었는데 그거. 게임 생각보다 길어서 당황했지. 최근 서부 원정지로 돌아가는 성전사를 한 명 만났는데 어디 보자. 139. 14 차이. 성전사들은 제자를 한 명씩 받아들인다. 성전사가 쓰러지면 제자가 그의 갑옷과 성전사단에서의 지위, 심지어는 이름까지? 아 이름도 가져가? 야 웃긴다. 이렇게 돼버렸네 생긴 거? 물려받는다고 한다. 이거 내일 썸인데. 아 썸네일을 할 게 없어 너무. 제자들이 그 신분을 물려받았다. 그런 일 200년 동안 계속된 것이다. 아 죽으면은 이제 이어받아서 200년 동안 계속됐다. 골 때리는 놈들이네 얘네도. 거의 뭐 사이비 종교 아니야? 아 근데 너무 많이 안 맞는다. 공속을 올리고 싶은데 짱 모아서 한꺼번에 좀 때려보자. 이리 와봐. 아 너무 느린데? 사실 이거 일반으로 했는데 하코면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죠? 한 번도 안 죽어서 하코를 했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나 이렇게 안 죽을 줄 몰랐습니다. 너무 낮게 잡았어 아이돌을. 하긴 유입 같은 거 신경 써서 잡은 것 같긴 한데. 아 여기 밑에 뜨네. 10분 중첩됐다고. 어 되게 화끈하게 때린다. 이거 한 손 무기로 하면 되게 빠르겠는데? 하긴 요즘 아무리 게임을 해도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을 못 받는다. 하도 게임을 많이 했더니 비슷하다. 천벌의 검. 내가 아까 입고 있던 거 아니죠? 이거 세계 네오미. 여기다가 안 박아도 되겠지 뭐. 내 생각에는 DLC 캐릭터에서 그런 것 같아. DLC로 아까 잠깐 뒤져봤는데 DLC 캐릭터 개수가 높더라고요. DLC 캐릭터로 해서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있어요. 어우. 빨리 알림을 주게 하셔야겠군요. 아 얘네 애들은 다 적국지에 피어스 하나보다. 아 그러더라고요. 보석 박으니까 막 색깔 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힘들게 와도 그냥 뭐 스킬 몇 번 쓰면은 다 사라져버리니까 이게 아 뭐 기술이라도 좀 보자. 아씨 황당하네 진짜.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만들었냐 진짜. 이러니까 똥소리 듣는 거 아냐. 어 한손무기 224다 야 한손무기가 224요? 진짜 높다. 어 이걸로 바꿔도 되겠는데. 야 이제 380이네 좋구만. 고수는 거의 초보 난이도에요. 지금 난이도가 이것보다 안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아 귀찮지만 보여줘야겠네. 이거 어차피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 아니 잠깐 종료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난이도 올라가도 딱 그겁니다. 스카이림식 난이도 피격이랑 주는 피해 차이? 딱 그거 같거든요? 아... 지금 사막을 완료를 해야 된대요. 한 영웅으로 그래야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올라가질 않아서 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할까 오늘은? 잘 모르시는군요. 쓸모없는 도구에 시간을 조금 벌었구나. 야, 쟤 어떻게 저런 거 쓰는 거야? 피할 수는 개 신기하다. 네 성벽도 더 단단해지지 않았대. 지 얼굴은 왜 나오는 거지? 뭐 당연히 하긴 누가 얘기했는지 알라면 얼굴이 나와야지. 야, 잘 만들었네. 내 것이다. 야,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계속 생각해낼까? 기분 나쁜 디자인을. 얼굴은 투구 쓴 거 같은데 몸은 적국지의 피어싱이야. 아, 극혐이야. 최대 진노 10. 이걸로 바꿔야겠죠, 아마? 보리께 나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 쭉쭉 올라간다 데미지 아주. 처음 퀘스트 두 배는 되네. 무기를 안 좋은 곳에 놔서. 아, 그래봤자 여러 번 때리는 차이 아닌가요? 아, 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난 역시 디비니티의 그 난이도를 원합니다. 디비니티처럼 난이도를 올려야지 재미를 볼 수 있는 거. 데미지 차이만 나고 말이야. 아이템 잘 나오고. 그냥 어차피 이거는 내세 보니까 그 게임입니다. 그 계산기 게임. 어이, 공속 3%도 붙어있네. 아, 나 이거 내비로 둘까 한번? 한 양손을 쓰면 한 손을 쓰고 싶어지는 이 복잡 미묘한 마음. 야, 근데 벌써 한 손이 224야 갑자기 팍팍 오른다 데미지가. 갈자 그냥. 극대화 확률 필요 없잖아 지금. 전설 허리띠 있으니까 극대화 피해 40% 증가에 40%가 낫겠는데 이게 더 낫겠다. 레벨 차이도 13이나 나고. 이거를 주고 우리 동료한테 줘야겠다. 힘이 굳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강력 피해 준다니까. 솔직히 뭐 동료는 뭐 끼나 말하긴 하네. 이건 그냥 없애버려야겠다. 이거 너무 게임이 그냥 3D 딱 그거야. 디아블로 옛날에 했던 2 3D로 딱 그 느낌인데. 대화 좀 할까요? 무기고에서 끔찍한 소리가 나서 티리엘이 조사하러 갔어. 당신이 오면 바로 보내달라고도 말했어. 아, 어, 보다 1막이랑 3막이랑 하는 게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를 못 보겠어. 무기고로 가기. 아, 야, 다 여기 연결돼 있구나. 얘네는 어떻게 여기 이렇게 있는 거냐? 온 천지에서 악마가 다 기어나오는데.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아, 여기 여기구나. 야, 쟤네는 왜 알짱대다 같이 쳐맞은 거냐? 웃기네 얘네. 아니, 처음부터 다른데 가있던가. 구경하고 있었나 보구만. 이래서 구경충이 위험합니다. 드디어 영혼석이 안정된 것 같아요. 썸네일 각이 별로 안 나왔는데. 날뛰던 악마들이 이제 잠잠하고. 어, 됐다 커 보여. 이 상태가 얼마나 갈까?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아주모단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럼 꿈을 낼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듣기로는 분화구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벌써 끝내? 나 여기 오고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내가 듣기로는 그게 되게 그게 있대요. 어, 서브 퀘스트 있나보다. 회색 나온다. 이게 원래는 이제 똥오줌 소리 듣다가 갓게임으로 변했대요. 원래 이제 DLC에서 돈 주고 팔라고 남겨놓은 컨텐츠를 욕먹고 이제 패치로 돌려서 추가가 되면서 그랬다고 했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거는 엔딩 다 보고 만렙 찍고 그러면 그 이후에 컨텐츠가 있나 봅니다. 제가 떨리는 게 야, 지금 근데 너무 과정이 좀 그렇다. 아, 생각보다 좀 그런데. 아, 최소한 이 밝게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게임을. 그 전에 제가 공성 병기들을 박살내겠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정신 없어. 뭔가 뭘 받긴 했습니다 대사를. 아, 나 무기 바꾸려고 그랬는데 계속 무기가 나와서 바꿀 게 없네. 이대로 그냥 살아야겠는데?
그냥 딱히 뭐 파밍할 필요도 없는데? 진행은? 좋아지고 있어, 이제 적을 거의 물리쳤다. 바다를 나는 아이템 이거 구경하면서 사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살 게 없어. 이상한 거 파니까, 약한 거 파니까 너무 좋은 게 드랍돼. 드랍되는 걸 좀 약한 걸로 하는 게 좋겠어. 이건 게임 자체를 약한 게 드랍되고 상점에서 좀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도 구경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눈을 씌어가면서 할 텐데 계속 가면은 던전 가가지고 스킬 똑같은 거 또 쓰고 이러니까 미치겠네 진짜. 좀 상점이라도 옛날에 그 있잖아요 디아블로2를 하면은 상점을 막 들려보면은 재밌잖아요. 뭔가 새로운 게 자꾸 나오고 약간 그런 재미를 원한다 이 말이죠. 길가바닥에서 나 솔직히 이거 그 건설하는 그 건설이나 제작하는 거 보고 좀 재밌겠다 생각했거든. 제작하면서 이제 아이템 나오는 거 보고 재료 모으고 좀 좋은 거 같긴 한데 점점 이제 땅바닥에서 나오는 게 더 좋으니까 약간 이제 사 구경하는 맛도 없고 만드는 맛도 없어. 땅바닥에서 더 좋은 게 나오니까 그냥 바닥이 더 좋아. 너무 레벨업하는 과정이 좀 그 시기 하네. 근데 게임 자체는 이제 이펙트도 화려하고 그런 게 있네요. 부여 이게 형상 46까지 추가 가슴막 바보 부여 가능. 가슴에 부여 한번 해볼까? 난 여기 여타 컨텐츠도 보면서 해야지 계속 들어가서 사냥만 하다가 스토리 좀 진행하나 보면은 그냥 막 순식간에 죽어버리고 좀 그 시기 하네요 좀. 넌 뭐가 있는 건데? 저항 있고 아, 네 개가 지금 뚫려 있는 거구나. 홈이 뚫려 있네. 6,000원이면 해. 한번 해보자. 이거라도 해보자. 냉기 저항 힘. 이게 뭘로 변하는 건데? 해보면 알겠지만 같은 건 안 되겠지. 요구 레벨 내구도 감소 무시. 경험치 가시 피해. 한번 해보죠. 계정 귀속이 됩니다. 아 이렇게 선택하는 거구나. 아니 같은 게 또 나왔네? 처치시로 하자 그냥. 마법 교환 업적 생겼네. 된 거야 뭐야. 아 같은 속성만 되는구나. 한 번에 하나만 되네. 이게 교체가 돼서 저기 뜨네요. 교체가 됐다고. 오 저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교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교체한 겁니다. 뭐라도 하려고. 반지 한번 반지가 되나 근데? 이게 이거라도 너무 또 가야 되잖아 이러면 사냥하러. 아 이거 아 나도 좀 그냥 이제 게임을 좀 새로운 나 이거 산막 왔는데 여기는 시꺼매서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나 어둠 잘 못 보거든요. 오면은 똑같은 NPC 똑같이 또 있고 위치만 살짝 다르고 할 것도 딱히 없어. 약간 좀 그런데 나 기분이 싱숭생숭한데. 사각보다 높은 거는 다음에 되나? 아 이게 온전한 거구나. 온전한 게 제일 높은 건가요? 힘이 160까지 되네? 이거 하려면은 뭐로 해야 되는 거야? 10만원 들어야 된다. 그리고 아 이런 것도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 이런 것도 이제 먹으려고 파밍하고 그래 이런 걸 원했다 이 말이죠. 온전한 황실보다 3단계 더 있어요? 저 어디까지 만들어 놓은 거냐 그럼? 온전한 황실보다 3단계 더 있다고요? 아, 제일 높을 거예요. 3단계 더 높은 거는 뭐죠? 등급 얘기하는 건가요? 폐하가 잘 안 되는구만 이 사람들. 극대화 피해 115% 증가. 아 근데 극대화 피해 진짜 엄청 증가해준다.
확률만 올려놓으면 엄청 세겠는데? 지금도 일단 다섯 대를 안 맞으면은 터지긴 하니까 순간적으로 엄청 세지겠네. 생명력 가시피 아직까지 생명력은 모르겠네. 죽진 않아가지고 내가. 아 황실 에메랄드랑 온전한 황실이 똑같지. 아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아래 티어고 이 위가 온전한 이게 한꺼번에 풀리는 거네. 그래서 이걸 해놓은 거고. 야 골때리네. 지금 10등급이고 그 뭐야 저것도 꽤 올렸을 텐데 나름. 10등급 이거는 상관없네. 어, 반지에 부여가 가능하네. 이거는 또 상관이 없네. 뭐 들어가는 게 없네. 얘는 아 이건 또 고등급이야? 아 그래 50, 60이니까 55까지만 되는구나 지금이. 아 그럼 빨리 해야겠다. 지금 48이네. 저걸 안 하고 딴 걸 하고 있었네. 아이 이 난리가 끝나면 가죽을 만들어요. 뭘 만들자고? 새 물건이 죽은 병사들 물건을 가져와 파는 게 뭐 어때서? 죽으면 어차피 못 쓰잖아. 값은 비싸고 가져갈 건 없어. 어 차라리 이게 데미지가 엄청 세다. 어, 만약 이게 지금 380이지 이게 만약에 내가 끼고 있는 무기가 100도 낮고 이게 한 50도 높다 그럼 사서 이제 아 이거 너무 안되겠다 어 그렇게 데미지 맞춰놓으면은 좀 사냥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안되겠다 하면 가가죽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서 비싼 돈 주고 사서 이걸로 계속 이제 가차 돌려가지고 아이템도 맞춰보고 약간 그런 이런 이제 그런 것도 있어. 가서 때리면 다 죽으니까 내가 당황스럽네 좀. 이거는 DLC 캐릭터를 세게 만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딱히 뭐 별거 없고요. 재밌네요. 근데 게임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 핵앤슬래시 좋아합니다. 핵앤슬래시 하고 재미없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 거네. 타이탄 캐스트도 있고 로스트아크도 했으니까 재밌네요. 이런 게임도 하는 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클릭만 하면 다 죽는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게임. 다음에 강령술사 한번 해봐야겠다. 아, 일단 이거 엔딩 보고 컨텐츠 같은 거 하나하나 본 다음에 그럼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레아는 그러면은 뭐 죄책감도 없냐 너는? 죄다 죽여놓고 다 시체도 다 치워버렸네? 어찌되건 오늘의 스토리 요약은 그 벨리알이었나? 벌레 괴물 죽였고요 이제 적국지 괴물 만나러 왔죠. 그리고 레아가 영혼석 그리고 영혼석을 이제 졸트로부터 받아서 레아가 영혼석을 용접하고 있습니다. 아, 재밌었고요. 이런 스토리였고요.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갈 것 같네요. 그럼 수고하셨고요. 뿅! 방종입니다.